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11시 4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나는 말이죠. TV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올레 TV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인터넷 선을 이용해가지고 TV를 보는 올레 TV가 뭡니까? KT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올레 TV도 해지를 했고 예전에 그 스카이라이프 그것도 해지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전혀 그 TV를 시청하지 않는데요. 내가 시청하는 것은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내가 이 집에 이사할 때도 그 원룸 사장한테 내가 이사하기 전에 부탁한 게 뭐냐면은 방 안에 있는 TV를 치워주십시오. 이걸 우선적으로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TV를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TV가 없습니다. 이 방 안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TV를 시청하지 않는 거는 이 원룸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뭐 TV 놓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생활 공간이 그 협소해지니까 그래서도 TV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TV를 안 보는 게 뭐냐면은 TV를 볼 수 있는 걸 지금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TV에서 나오는 걸 유튜브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TV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로지 뭐냐면 드라마. 드라마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려면 이제 TV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드라마를 전혀 시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내가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냐면은 드라마가 뭡니까? TV 드라마가 뭔가요? 여러분들 TV 드라마 봐야 뻔한 겁니다. 뻔할 뻔짭니다. 뭐냐면은 그 TV 드라마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애질에서 십장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게 TV 드라마죠. 그러니까 이 TV 드라마라는 건 이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꾸며놓은 그 얘기란 말이죠. 그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얘기가 뭐냐면은 연애질에서 시집장가 가는 얘기다. 그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연애질을 한 사람입니까? 전혀 연애질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시집장가를 간 사람입니까? 시집장가 가지 않은 독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애질을 해서 시집장가 가는 드라마는 절대 그 시청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도 그 연애질에서 그 시집장가 가는 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시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는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고 이 유튜브에 심취한다. 유튜브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그 얘기를 꾸며서 하는 탤런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보면은 북한에서 실제 탈북한 탈북민들 얘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뭐 그 자연인이라고 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인위적으로 꾸며진 그 드라마 얘기 아니고 이거는 실제 아주 리얼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고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예전에 또 일요일 날은 그 싸돌아다니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일요일 날 어디 특별히 여행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방 안에 처박혀서 이렇게 유튜브나 하고 유튜브만 봅니다. 아주 될 수 있는 한 싸돌아다니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번에 또 신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데일리 NK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데일리 NK. 예. 데일리 NK. 이게 어떤 신문이냐면은 이 데일리 NK가 뭐냐면은 북한의 소식을 이제 아주 리얼하게 전해 주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일리 NK 신문을 보면은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냐면은
북한에는 그 양강도라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그 양강도 농민들 비꾸러기로 전락. 비 때문에 이제 폭행을 당하기도 일수다고죠. 그래서 나온 게 있는데, 작황부진의 봄철에 빌린 돈 식량 갚지 못해 빌려준 이들은 빚받아내기에 사활.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빌려온 빚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전 채권자들이, 여기로 말하면 채권자고 북한 말로는 이제 전주들이라는 거죠. 전주들이 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농민들을 폭행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북한의 뭐 협동농장의 모습을 이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가을 거지와 나달 털기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해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양강도에서는 수확철에 농민들이 빚에 쫓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 NK에 양강도 농민들이 수확 시기를 맞았으나 빚 단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봄에 빌린 것을 가을한 것으로 물어야 하는데 농사 작황이 좋지 않고 곡물 허실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어 빚 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빚 물기라는 건 이제 남한 얘기로 얘기를 하면 빚을 갚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 빌려온 것을 가을이면은 추수해서 갚아야 되는데 가을이 돼도 이 빚을 갚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죠. 뭐 작황이 부실하고 소출이 뭐 부실한데 그러니까 빚 갚기가 더욱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 농촌에서는 보통 4월 말부터 곡식이 바닥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인 보릿고개에 들어선다. 이 시기에 도시 돈주들과 상인들은 농촌 지역을 오가며 돈이나 식량을 꿔주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예상으로 주는데, 대신 수확철인 가을에 꿔준 것의 몇 배의 값을 받아내는 식으로 이득을 남긴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이제 사채업자들이죠. 사채업자들이 이제 보통 북한 농촌에는 보통 4월 말경쯤 되면은 이제 식량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보릿고개가 온다는 얘기죠. 이 여기로 말하면 이제 보릿고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도시에 있는 돈주들 여기로 말하면 이제 사채업자죠. 돈주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주들이나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민들한테 쌀을 꿔주고 돈을 꿔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꿔준 돈의 뭐 몇 배 또는 몇 배 식량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데, 뭐 가을이 돼도 뭐 농사가 변변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갚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가을에도 도시 상인들이 예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이달 초부터 농촌에 밀려들고 있으나 가뭄과 폭우, 태풍 피해로 작황이 안 좋은 데다 곡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돼 농민들이 빚에 쫓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뭐 태풍, 폭우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작황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뭐 또 김정은 정권이 이게 다 협동 농장이고 하니까 김정은 정권이 뭐 국가에 바쳐야 할 또 그 할당된 그 농민들한테 할당이 내려진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대로 농민들을 닥달하고 또 사채업자들은 사채업자대로 또 농민들을 닥달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갑산군 평화리 한 주민은 올해 봄에 강냉이라는 건 옥수수를 말하는 것이죠. 옥수수 40kg을 다른 주민에게 꿔먹고 현재까지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봄 상인에게서 감자 150kg을 꿔먹은 양강도 풍서군의 한 주민은 지난 8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갑산군 평화리의 한 주민은 올해 봄에 강냉이 40kg을 다른 주민에게 꿔먹고 현재까지 이를 갚지 못해 빚독촉을 받고 있다고 하고, 아울러 올해 봄 상인에게서 감자 150kg을 꿔먹은 양강도 풍서군의 한 주민은 지난 8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농민들이 몇 가지 맞는다는 것이죠. 또 신파군 강아리 한 주민은 올봄에 식량을 빌려준 상인으로부터 가을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상황 타령만 할 것이냐는 타박을 들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던 끝에 결국 폭행으로 이어져 안전부 걸음까지 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 그 올봄에 빌려준 식량을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 이런 상인이 계속 독촉을 하다가 농민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농민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그 서로 이제 폭행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치달아 가지고 안전부에까지 부들려갔다. 안전부란 건 이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이런 그 얘기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소식통은 국가가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식량 사정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돈이나 식량을 구워준 사람들도 빚 받아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뭐 내년에도 농사가 뭐 별로 뭐 나아지리라고는, 나아진다는 뭐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농사가 뭐겠습니까? 농사도 소출을 많이 내려면은 우선 종자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벼시 종자를, 대한민국은 말이죠, 벼시 종자를 계속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농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벼시 종자를 개발하고 다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질 좋은 비료도 공급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은 쌀이 많이 소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원에 가면 그 농촌진흥청이라는 서호 저수지 옆에 바로 그 농촌진흥청 시험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제 국가 농촌진흥청에서 이 농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질 좋은 비료가 나오고 하니까 소출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북한은 그런 연구가, 소출을 많이 내는 품종을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도 부족할 뿐더러 질 좋은 비료 같은 것도 이제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출이 안 나오는데, 뭐 내년에는 이 식량 사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이제 돌아간다래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한테 돈이나 식량을 꽂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아주 눈에다 불을 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눈에다 불을 켜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이제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꾸 이제 농민들한테 이렇게 닥달하다가 감정이 높아진 농민들하고 싸움이 붙고 거기서 폭행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안전부까지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데일리 NK 그 북한 문제, 북한의 그 소식들을만 전문적으로 전하는 이런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이 이제 데일리 NK라는 신문인데, 이 기사가 올라온 것이 이제 2022년 10월 18일 오전 10시 23분에 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NK 기사를 보면은 참 그 북한의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일리 NK라는 신문에 올라온 그 양강도 농민들 빚꾸러기로 전락, 아 이런 그 기사를 소개했습니다.